네, 오늘 이 자리에 꿈의 교회 성도님, 예, 이 교회에 등록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아, 우리 교회가 2월 24일이 해피데이인데 꼭 한 번만 가자고 아주 굉장히 여러분 귀찮게 했을 겁니다. 아, 뭐 차도 사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하면서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못 들어주냐고 하면서 너무 들들 볶으니까 그래 딱 한 번이다. 아, 다음에 또 가자고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에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를 하거나 무슨 바쁜 일 때문에 한두 번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쉬고 있었는데 그런 걸 알고 이제 교회를 다른 것은 방학에도 모르지만 교회는 방학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 속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찾다가 꿈의 교회 좋은 소문을 좀 듣고 내가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교회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뭐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서 하시죠. 꿈의 교회 오신 것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왜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저는 항상 이 왜 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덮어놓고 믿는 성격이 저는 못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교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어렵사리 오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지 꼭 그것도 다녀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아 이래서 교회를 다니라고나 하는구나 하고 오늘은 억지로 오셨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 오시게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병든 분은 아 누가 들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안수받아서 병고침 받았대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몇만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친교의 목적, 마음과 정신의 수양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불교에서처럼 있잖아요. 4월 초파일 날 1년에 한 번 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있으면 주일날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가야 됩니다. 두 번 가야 되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은 수요일날 또 갑니다. 세 번 가야 됩니다. 또 좀 더 열심히 있는 분은 금요철야에도 갑니다. 다른 사람 잠잘 시간에 거기를 가요. 네 번 가지요. 거기다 더 열심히 있는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일을 매일 나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예배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나의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헌금도 합니다. 또 봉사도 하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려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하라 하지 마라는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할 일 없고 돈 많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저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에 바빠서 돈이 없어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니면 시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져서 아니면 교회에 너무 위선자가 많아서 저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삽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남편한테 막 주일마다 보챕니다. 여보 내 평생 소원은 당신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 마. 그러다가 당신 치마 벗겨지면 어떻게 하려고? 공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네. 그렇게 또 말하면 나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으니까 꼭 몸이 가야 된다고 그게 교회 가는 거나 나는 몸은 여기 있어도 당신 예배 드릴 때 나도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 여보 나 명절에 시댁 가자고 하지 마. 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나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 명절에 시댁 가자고 하지 마. 나도 항상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다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사실 제가 이날 이 해피데이를 놔두고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설교를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증거도 없는데 내가 그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이런 에너지를 거기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진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잡음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있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지만 천국 가는 열쇠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이 지금처럼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는 걸 다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축구장 3개의 크기니까 아마 그 배로 톤수로 하면 몇십만 톤이 되는 그런 큰 배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 방주라고 하는 큰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배는 폭은 얼마, 길이는 높이는 어떻게, 그리고 1층, 2층, 3층 어디에다 문을 내고 어디에 창문을 내고 다 하나님 이 배 재료는 뭐로, 안팎으로는 뭐를 칠해야 되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노아가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꼭 그 배만 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른 배를 타도 되고. 그런데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산에다 배를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라니 비웃고 여러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하늘의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샘들이 솟구쳐 물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쉴 틈이 없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치는데 모든 집들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비가 오면 아무 배나 타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 멸망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데 그 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 지금은 4300년 전에는 잣나무로 만든 방주가 구원의 방주, 지금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여러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죄인된 우리,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유 나 답답해서 뭐 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 홍수 심판에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유 나 교회 생활 지겨워 교회 나가기 싫어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나가봐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첫째, 교회를 다녀야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녀야 믿음이 성장하고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알곡신자가 되어야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환란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고 이런 게 와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뭐로 이기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고 너희의 믿음이나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목포는 농촌이 가까우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을에 이제 어떻게 벼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보면 벼가 쭉 자라가지고 이삭이 올라 펴죠. 그럼 펴면 어때요? 그 안에 이제 알이 꽉 차야 이게 알곡이 돼서 곡간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쭉 자라가지고 이제 이삭이 펴고 알이 들려고 하는데 꼭 가을쯤에 뭐가 옵니까? 태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올 때 이게 태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린 것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쭉정이가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거를 그 탈곡기로 예, 이걸 해가지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알곡만 곡간에 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런 환란의 바람,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이 올 때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 아무리 예수 믿는 오래돼서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말아요. 믿음이 금방 떨어져. 그래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알곡신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천국 가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니까 아무리 환난 시험 고난 풍파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는 사람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조그만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양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텔레비전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사자나 이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다고 얼룩말이 무리지어 있으면 그놈은 공격을 안 해요. 그 무리 중에서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자가 그것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가서 탁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먹이를 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세상에 사탄 원수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해롭게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이 음부라는 건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양이 어디에 있으면 안전하냐면은 양은 밖에 나가 있으면 위험한데 우리 안에 있고 그 목자가 돌보고 있는 우리 안에 있으면 맹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교회가 바로 양의 우리와 같은 것이 이 안에 있으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여러분을 거짓 선지자나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우리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뭐냐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광야는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목마른 인생들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영혼이 목마르고 줄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때요? 흙으로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생령이란 말은 산령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다른 동물에게는 그냥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틀린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어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거,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다 소유해도 누려도 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줄인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여러분 이 목마름과 갈증 이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갈증난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줄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은 진짜 교회 나오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늘날 인생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가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인생이 방황했던 사람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런 목적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사막에서 어떻게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길이 없는데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컴컴한 밤에 여러분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밤에는 그 컴컴한 추운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냐? 성막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성막이 뭐냐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결혼생활의 실패, 또 직장생활의 실패,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실패, 또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 실패,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드림처치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이 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뭐 병들고 알코올 중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인생의 좌절과 실망 속에서 자신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정말 낙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나와가지고 희망을 얻고 정말 새로운 삶 그리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 나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교회 나올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너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어줬어요. 나오미란 그 의미, 뜻이 뭐냐면 행복이다, 기쁨이란 그런,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에곤이, 에덴이 낙원이라는 것, 행복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듯이 이 나오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줘.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로미와 기련이 죽고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을 떠나갔던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의미는 그 의미는 뭐냐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떡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세상으로 왔던 이 여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과 이 자부 룻이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했던 사람들에게도 교회 나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절망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구원받는 길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알곡 신자가 돼서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회를 다녀야 우리가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인생이 방황치 않기 때문에. 네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를 나오면은 어떤 인생의 그런 좌절과 실패, 불행, 고난도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침,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래야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성뿐만 아니라 내 물질, 건강, 자녀, 행복 이런 걸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내가 아무리 깨어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 성을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자기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 평안해야 잠이 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잠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 이 성경은 어떤 거냐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지혜왕인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이 시편 127편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금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성전에 나와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복받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거를 시를 썼는데 이걸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걸 노래로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어사하며, 너희가 아침 일찍 누우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하는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니, 그 자식이 이 많은 사람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과 같도다. 이런 것을 뭐냐면 시를 써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도록 했어요. 왜? 아하, 백성들에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그리고 나의 자식들도 잘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된, 신약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그랬죠. 네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토단을 쌓고 그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구약에는 양이나 소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그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리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방주예요. 그렇죠?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 교회는 또 뭐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성도에게서는 어머니라고. 성도에게 어머니의 품 같아. 자식이 태어나면 또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서 건강하게 성장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령한 젖을 먹고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고 이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예배나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안 돼. 그래갖고 설교를 듣다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싹 돌려버려 채널을.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워서 듣거나 뭐하거나 하다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야 텔레비전으로 하면 되지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송영과 축도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게 양의 우리와 같다. 안전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라 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 먼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 여러분한테 내가 있잖아요. 육신은 잘 됐어도 어떤 사람 영혼이 안 되면 이거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범사와 육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 몸은 건강하지만 범사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것도 결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이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중 삼중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비용을 지하리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는 너희 삶을 터전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에 이런 것으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손과 내 사업과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위에 있고 아래 정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첫째 구원을 받을 교회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안 나오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서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고, 교회를 다녀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야 내가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고,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딱 한 번만 오겠다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